오늘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가지고 건축의 왕, 건축의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일 같으면서도 그러나 좀 더 한 챕터를 넘겨보면은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흘러가는 물처럼 또는 피어나는 꽃처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에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항상 원칙이 있는데 내 말씀을 듣고 행해라.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확실한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선량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에 불과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된 키포인트가 아니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어떤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항상 재확인을 시키는데 480년 만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성전이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에 도면의 원형이 되었던 것이고 식양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완성지어 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급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소원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마치 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손주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이뻐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뻐한다기보다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주가 숨만 쉬어도 즐거운 거예요. 손주가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이 솔로몬에게 항상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전성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칭찬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그 할아버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제 기부원에서 그 기름 천재단을 할 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일절에 마침에 이제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들떠있는 솔로몬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확인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항상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무조건 사랑이죠. 이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하늘에서는 끝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죄가 땅에서도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마쳐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죄 없어짐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툴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 함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거는 여기 있는 4절 말씀 이거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적어도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열쇠고 하나님의 법이 마스터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립 근거가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막에 있든 텐트 안에 있든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그걸 빼버리면 텐트도 성막도 집도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건축을 할 때 다듬자는 돌로 할 수도 있고 다듬은 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그 중심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듣고 지키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 이거 없으면 솔로몬 성전의 성전이라도 하늘루야 하늘루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축복과 경고를 같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의 소중함을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두고자 했던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성전이고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법인데 그 법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재확인시켰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드린 거죠. 그 5절 말씀인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모세에게 말했고 다윗에게 말했고 또 너에게 말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문자는 다른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를 얘기했고 모세에게도 하나를 얘기했어요. 뭔가요 그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가지만을 얘기했다고요. 그거를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들의 시대에 어울리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것뿐이다.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5절 말씀이 이 한마디였죠.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 왜냐하면 너희들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왕이 나오고 방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있고 이 장관급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계통은 계속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킹이죠. 킹 전부 그쪽 계통이. 그렇지만 이게 야곱, 그게 야곱 계통인데 에서 계통으로는 왕이 없어요. 열왕기상 아들을 아무리 뒤집어도 그건 왕의 족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왕의 족보 이 부분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끊어졌잖아요. 근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요걸 이제 폴짝 뛰어 넘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 명의 아주 중요한 왕들이 오는데 이 왕들이 뭐를 했다는 건가요? 사절 말씀을 준행했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준행의 흐름을 따라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 짓고 시작하시고 마무리 짓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변함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리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나 흥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복이 있으나 저주가 있으나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변심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한없이 숨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혼자서 허공을 치는 박싱 선수 같이 그냥 1라운드에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링 위에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뭐냐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변화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변화 먼저 이제 어떤 그 뭘 하나 보는데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빨리 변하지 않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 자꾸 그 프로그램이나 레퍼토리나 그냥 어떤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뭐 새로운 건 뭐 없나.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속성은 과거보다는 지금을 좋아하는 것이고 지금보다는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이 확실한 근거들을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도 그렇겠지만은 그 오랫동안 몇백 년씩 된 이런 유산들을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게감이고 그게 가치고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을 포기할 줄 아는 민족이 강한 민족 아닙니까? 오늘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이 시대를 사사시대 뭐 무슨 족장시대 많이 지나왔지만은 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왕, 말 그대로 왕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막강한 전성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방팔방에서 솔로몬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대기자 명단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부 다 찬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다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은 그거를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6절에 또 하나 경고를 하는 게 만일에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하시기도 불편한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떠나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정적인 언어를 쓰셨다기보다도 너희가 나를 떠날 수도 있을 거야. 나를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우상 앞에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도대체 오늘 너희가 몇백 년 만에 이룬 이 일이 사람이 한 일이었느냐?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언제 조공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 은, 나무, 백향목, 돌을 들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군으로 동원된 적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내가 없다고 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아주 나를 버려버릴 수 있다. 그러지만 말하다. 아버지 이름은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어쨌든 저쨌든 해도 그 부모 그걸 잊지 말라는 거. 이거를 경고하는데 이게 사람 일이 아니어서 에덴을 박살냈던 이 마귀가 사탄이 언제든지 이 축복 뒤에서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스위치만 누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몇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은 이 어두움이 이 빛을 빛되게 만드는 이 동력이 되면 되는데 빛이 어두움에 먹혀버리는 시대가 언제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감정과 이 심리적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되고요.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이걸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하니까. 아, 내가 너희 앞에 둔 똑같은 말이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한 가지를 하나님은 마치 다 사랑하고 좋은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이게 뭡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를 바꾸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창조해준 신을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사람을 그냥 모른다고 해야 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이 사단의 난동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축복과 경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청난 이 전성기 때도 인간은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할아버지 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기억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라.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니하면 너희는 던져버리겠다, 내가.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마음에 품고 이제 구절 말씀까지 쭉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들은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의 결과를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거기다가 다른 신을 갖다가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그 성전을 버려버리겠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웃 나라들이 뭐 하겠어요? 내가 왜저 나라를 뭘 좋다고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뭐 지혜를 구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뭐 했지? 이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 속담이 되는 거죠. 마치 아니 사울에게도 무슨 하나님의 신이 임하냐? 이런 속담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살아있는 이유가 된다. 이거 아니면 믿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전도 인생도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성전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테크놀로지하고 모든 재료, 모든 자원을 제일 좋은 거를 총동원해서 성전을 지어보는 경험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관공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중요한 요지요지에 그 건축법을 따라가지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이제 건축을 전부 건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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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왕성한 시간이 없었고 또 11장에 오기 전까지는 열왕기상에 11장에 오기 전까지는 6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11장까지는 어디 뭐 축복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넘나들 만한 무슨 틈이 없어요. 너무너무 왕성하고 너무너무 전성기고 달로 말하면 완전 보름달이 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만 되면 돼요.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설교를 하는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냥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제사를 드리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너한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내 주인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제사를 이렇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써놨죠. 해마다 3번씩.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살렸고 여호와의 말씀 계명 지키는 것을 그대로 살렸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조건이 조건. 이제 결론을 내리면 예배는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도에 따라서 준행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제사하고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린 대로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심플한 원리대로 솔로몬이 자기의 전성기를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그리고 무역은 무역대로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닥쳐오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걸 원하느냐?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지만은 이 선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시와 교회